네, 안녕하세요. 래피캄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나이키 TM4AG를 리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머큐럴 베이퍼 14의 AG가 국내 출시가 되면서 그 제품을 리뷰를 했었었는데, 나이키 TM4AG를 리뷰를 하고 나서 요즘 뭐 거의 들고 다니면서 계속 신고 있어요. 주말 동안에 용인의 그 아르피아라는 운동장에서 할 때도 한 쿼터 정도, 한 25분 정도 게임 한 동안 또 신어봤었었고, 그 다음에 또 어저께 구독자 모임 때도 잠깐 또 한번 신어봤었었고, 지금 계속 신고 있습니다. 겨울이어서 보통 이제 발끝이 얼고 이러면 축구 테스트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퍼도 좀 딱딱해지고, 천연 가죽이라도 분명히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가죽 자체의 표면이 좀 약간 어눌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어퍼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지진 않죠, 여름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그 제가 이제 그 운동하는 원래 아침 운동을 하는 팀에 예,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이미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운동장이 이제 좀 이슬이, 11월부터 이슬이 많이 내리고, 10월, 11월부터. 그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살얼음 같은 게 살짝 얼어있고 하니까, 그 선배님이 이제 뭐 무릎 수술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지금 신고 있다 하고 이제 이 축구를 보여주셨어요. 축구가 보여주셨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리뷰를 요그 울트라 제품의 TFR을 리뷰를 해드렸는데, 요 MG 제품만 제가 따로 리뷰를 한것 같진 않아서. 근데 이제 그거를 리뷰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인조 구장에서,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적합한 스터드가 어떤 거냐, 과연. 그 나이키 TM4AG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아디다스 AG가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뭐 미즈노나 아식스 제품들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고전식 아웃솔 형태가 적당한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는 MG, 어쨌든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G 구장의 조건에 맞으려고 하면 스터드의 길이가 낮고, 스터드 개수가 많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낮고, 그 다음에 많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조건. 가장 크게 그두 가지를 할수 있나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조건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용도의 스터드를 갖고 있는 제품, 국내 출시된 제품 중에 뭐가 있나 하고 이제 꼽으면, 사실 푸마에서 나오는 이 MG를 이제 외면할 수가 없죠. 1.1MG인데요. 1.1MG인 경우에, 제가 이걸 이제 구입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이 MG 스터드에 대한 매력, 때문인데, 당시에 이 제품을 리뷰할 때는, 물론 이제 핏은 어느 정도 딱 맞출 수 있는 핏 조건은 갖춰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MG 스터드를 테스트를 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뒤에 힐이나 이게 단단하다고. 그래서 제가 뭐 비위로 망치로 쓸만한 정도의 단단한 강도를 갖고 있어서, 사실 착화 펜슬이 굉장히 떨어지는 제품이다, 이렇게 리뷰를 해드린 거 있었고, 그래서 실차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제품인데, 어퍼가 좀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개수와 형태, 그 다음에 이 어퍼의 두께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도 아마 페박스인 것 같은데, 굉장히 바뀌면서 이때보다는 훨씬 더 유연해지고, 그 다음에 스터드 개수도 1.1에 비하면 1.3에 와서는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근데 이런 조건이 되면서 사용 편의성 이 상당히 개선이 된 걸로 보고, 이 제품의 그 실착, 구입을 해서 실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가져왔어요, 사서. 문제는,
이 제품이 사실 이렇게 사면상에서 또 이 비춰드리면 아 비교가 될 정도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라스트가 좀 다릅니다. 라스트가 이 라스트가 다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소재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매트릭스 에버 이 매트릭스 에버 1.3일 경우에는 여기에 카본과 그 다음에 케블라가 섞여 있는 걸로 그렇게 안내가 됐었어요. 카본과 케블라가. 그러니까 이 고강도의 고인장 강도를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소재가 사용이 되고 대신에 요 당시에 1.3인 경우는 어퍼의 신축성이 그렇게 있진 않은 편. 이렇게 만져보면 케블라나 카본이 굉장히 어퍼를 단단하게 지지하는, 그래서 신발 자체를 신으면 발에 밀착되는 정도에 비춰보면 전반적인 그 소재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우븐천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특징에 비춰보면 카본과 그 다음에 그 케블라의 특징이 반영이 돼서 상당히 고강도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어퍼의 홀드성이 높았던 제품,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일체형 밴드가 아니면 이 뭐 에보니트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걸 보통 이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이 제품도 사실 신기가 만만치 않은 제품이다. 그러니까 어퍼 자체가 주는 강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 힐 쪽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발 뒤꿈치 쪽에는 그 당김 현상들이 굉장히 강해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종아리 근육, 아킬레스에서 종아리 쪽으로 이어지는 근육 전체가 텐션이 상당히 올라가는 긴장도가. 그럼 이제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불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태의 신발이라고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1.3으로 오면서 어퍼가 바뀌었는데, 이 어퍼에는, 케블라는 빠지고 어쨌든 카본 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카본이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이 근접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그, 저기 저 뭐죠 이 그 사다리꼴 모양으로 섬유들이 얽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신발 전체를 지탱을 해주는 카본 이 섬유인데, 매트릭스 에보의 이 제품,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프랑스 매트릭스사가 만든 매트릭스 에보 소재 테크놀로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존 우븐 오퍼. 그러니까 멀티존 오븐 오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밝은 쪽과 그다음 약간 더 짙은 색깔 되어 있는 부분이 서로 그 스켈레톤과 라이닝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제 약간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스켈레톤이라는 건 이렇게 비춰보면 이 안쪽에서 보면 이제 이 뼈대처럼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 고스티드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금 어퍼 종류는 이게 뭐 매트릭스 에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인조 파이버를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고스티드라든지 스피드 플로라는 제품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상에서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기본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밴드가 들어가 있고 이걸 뭐 에버니트라 부르냐 아니면 프라임니트라 부르냐 뭐 이런 차이밖에 안 되는 거니까. 밴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치 이 질감상으로 보면 그 비닐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아니면 뭐 실리콘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그러한 점. 물론 이게 실리콘 느낌이 나는 이유는 이 품에 그립 컨트롤 코팅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을 주는 형태로 지금 신발이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느낌상으로 굉장히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제품의 과연 성능 차이가 확연히 있느냐 하면 또 이제 그렇지도 않고, 핏감이 비슷하고 소재가 비슷하니까. 그럼 내구성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이 케블라 쪽이 더 뛰어나지 않나. 그러나 마찰에 의한 내구성이 어떤 쪽이 나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케블라 카본이 전반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립 코팅이 벗겨지고 나면, 아니면 뭐 사실 이제 코팅이 벗겨질 리는 없죠. 벗겨질 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 내구성을 원하는 게 사실 이 현대 축구화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퍼 자체로 갖고 있는 내구성을 장시간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없냐. 그러면
스피드 홀러보다 이쪽이 신발 형태 안정성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카본 섬유를 상당량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탄소 섬유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홀드성 이런 것도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트릭스에서도 이게 그 서포팅 기능, 그러니까 발을 잡아주는 거, 지지하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지지와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발의 움직임에 있어서 복원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발의 움직임에 발에다가 카본 섬유를 이렇게 둘둘둘둘 감아놨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역시 발의 움직임을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소재로.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얘기한 서포트가 되는데 발을 잘 지지해주는 그런 능력 차원에서 보면 푸마 울트라가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는 신발로 보이죠. 신발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신발이 자기 발에만 잘 맞기만 하면 어떤 면에서 최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터드의 조건, 많은 개수와 그 다음에 낮은 구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만약에 각 개인의 발에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좋은 제품이다 할 수 있는데 요 제품도 255고 이 제품도 255입니다. 동일하게 두 가지 제품이 동일하게 255인데 동일한 두 가지 255를 신었을 때 이 제품인 경우에는 딱 신으면 발이 제 발 모양과 라스트가 변경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추가 설명드리는 거죠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누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쑥 남을 정도가 남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영상이 끝나고 나중에 커뮤니티에 아마 사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쪽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첫 번째 발,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는 엄지발가락 한마디 정도가 앞쪽에서 남아요. 신발이 크냐? 신발이 크지는 않아요. 신발이 크지는 않는 게 발볼은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가 제가 말씀드리는 길이를 맞추고자 하면 발볼을 맞출 수가 없고 발볼을 맞추고자 하면 길이를 맞출 수 없는 전형적인 축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핏 신었을 때 요 255에서 이렇게 눌러서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첫 번째 마디 한마디 정도가 눌러질 정도로 굉장히 앞쪽 끝이 남긴 하는데 이 상태로 축구가 불가능하냐? 그럼 그렇게 같지는 않아요. 왜냐?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은 남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발가락은 여기에 와서 닿아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신발의 홀드성은 강화되는데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에 이 정도 남는 공간들을 메울 수 있는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발가락 끝이 신발 킥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인프런트 킥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매번 여기에 공간이 때문에 발가락 끝에 직접적인 터치감을 얻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리고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카본의 강성을 고려를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홀드성을 감안을 하면 남는다고 해서 발이 앞뒤로 밀리거나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왜냐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발가락은 어쨌든 신발 끝에 다 와 있, 토 쪽에 이미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건 이 퓨처도 비슷한 경우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울트라 1.1에서 1.3으로 오면서 어퍼 소재가 극적으로 변하고 신발의 라스트가 바뀌었는데 라스트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 당시의 MG는 이쪽 안쪽이 비교적 여기서부터 스무스하게 훅 안쪽으로 발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쪽이. 근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훅 꺾여 들어갑니다. 이야기는 뭐냐? 신발 자체가 어퍼가 이 울트라 이 새 신형 소재에서는 여기 소재 자체가 주는 어떤 탄성 그런 것들 때문에 신발을 보다 정확하게 발에 밀착시킬 수 있는 요소로 여기에 에보니트와 결합이 된 구조에서 발이 들어가면 여기에 맞는 족형에 해당되는 분들 이 라스트에 해당되는 족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쉐이프상으로 여기 잘 맞기만 하면 신발의 착화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발의 쉐이프를 그대로 잘 반영을 해주니까. 근데 그럼 이때는 어땠었냐? 이때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어퍼가 주는 느낌이, 이 어퍼의 이 우분 소재 자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뻣뻣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 느낌이 덜했는데 비해서 여기로 오게 되면 여기에 신형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이 1.3에 들어가 있는 신형 에보의 소재.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걸 신형 에보라고 할 수 없는 게 두 제품은 사실은 동일한 매트릭스 에보라는 소재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물론 이때도 그 당시에도 이 1.1 당시에도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지금 케블라라는 용어는 없어요. 여기 보면 매트릭스 에보 보면 테크놀로지 멀티즘 우븐 어퍼고 그 다음에 이게 엑스트라 라이트, 엑셀런트 서포트, 풀 카본 조닝, 브레스 브리그, 익스트림 어블라이전 레지스턴스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코포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와서도 내용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똑같아요. 보면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여기에 얽혀있는 이 두 가지는 외형상으로 보기에 극적으로 두 가지 소재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다름을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 전반적으로 이 1.3에 와서는 카본과 그 다음에 일반 우분을 듬성듬성하게 배치한 그 경우, 듬성듬성 여기는 카본과 일반 섬유의 카본과 이런 것들이 밀도가 굉장히 높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 여기서는 안쪽에 라이닝, 소위 말하는 신발 안쪽에 되어 있는 요 신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라이닝을 제외하고 나면 여기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말한다고 하면 섬유가 되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엉성하게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 패턴 자체가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섬유를 일부를 드러내면 이렇게 고밀도로 빽빽하게 우분 섬유, 섬유가 들어갔을 때와 이때를 비교를 하면 무게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이게 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의 무게를 만약에 이렇게 달아보면 이게 지금 이 MG 1.3인 경우에 무게가 대강 200g으로 잡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저울을 기초해서 달아보면, 그러면 이전 제품은 얼마냐? 한 220g 정도가 돼요. 210g, 220g. 그러니까 무게 차이가 미세하지만 10g 이상의 무게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이 우분 섬유를 드러낸 결과, 그리고 섬유를 이렇게 고밀도로 집조되어 있는 패턴에서 섬유를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서 얻은 무게 효과.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스터드도 영향을 끼쳤겠죠. 아웃솔도 플레이트를 보면 소재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페박스로 만들면서 더 경량성을 추구하고 여기가 지금 휘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전 모델에 비하면 쉔크 강성이 줄어들지만 유연성은 증가한 거. 이 당시는 이게 지금 안 휘어지거든요. 1.3, 1.1에서는. 근데 1.3에서 보면 이렇게 완전히 가운데가 휘어지죠. 미즈노처럼. 그 이야기는 신발 전체가 어떤 유연성을 갖도록 소재가 상당히 변경이 됐다. 아웃솔 플레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발의 어떤 특장점을 놓고 볼 때 분명히 개선이 된 거는 맞아요. 개선이 된 거는 맞는데, 그럼 이걸 받아놓고 제가 지금 실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갖고 온 제품을 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반품을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지만 발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발볼과 이 앞쪽 코가 남는 부분을, 그 부분이 우선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실착을 하고 싶어도 실착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차라리 실착을 그냥 이쪽으로 발의 형태에 제 라스트에 잘 맞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플레이트는 굉장히 단단하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운동장 인조단지 상태가 괜찮다고 하면 이쪽으로 가지 않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 지금 이 제품들을 보면 이 그립 컨트롤을 지금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이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었었죠. 있고 뭐 케블라 카본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 자체로 어퍼의 우분 텐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 마모에 의해서 지금 그 내구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제품인데, 우분 천이 손으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방수 성능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립 컨트롤한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립 컨트롤. 근데 이제 매트릭스사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볼때 하나 염려해 두셔야 되는 거는, 푸마 제품의 이 울트라 제품에 프랑스 매트릭스사의 매트릭스 에보라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여기에 태그에 부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 일부가 전체가 다 맞지도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브레스블리인데? 예, 브레스블리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공기가 어느 정도 통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왜냐, 여기 투명하게 되어 있어 이게 더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트릭스 에보라는 원단 자체는 브레스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단 자체는,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만드는 형태를 만들 때, 어퍼를 재단을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매트릭스 에보라는 천은 기본적으로 브레스블 성격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갖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축구화를 만들어 놓으면 매트릭스 에보 원단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코팅이라는 그립 컨트롤 코팅이라는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게 되면 브레스블 기능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방수성을 높일 수 있죠. 물이 스며드는 것들을. 예,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주는 장단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카본을 비록 씁긴 했지만 라이닝은 어쨌든 스켈레톤 형태로 추가로 보강을 해놓은 상태고, 또 앞코만 하더라도 이 멀티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신발의 앞코 형태를 옆에서 보면 여기를 각도상으로 잘 맞춰놓고 있죠. 여기를 이렇게 코 앞쪽 앞코 부분을 안쪽에서 만져보면 여기를 따로 덧대놨어요. 추가적으로 라이닝을. 그러니까 여기에 쭉그 뒤쪽에 이렇게 보면, 힐 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라이닝이 힐 패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은 전부 다 이렇게 그 레이저 본딩 처리를 쭉 해서, 단순 그 스티칭 외에 추가적으로 이 방수 기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레이저 본딩을 해놓으면. 근데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의 일반 라이닝이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발 안쪽에 끈이 묶이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스티치 자국들이 쭉 나와 있는데, 바깥쪽에서는 그걸 다 본딩 처리를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스티칭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요 앞코 쪽에는 이렇게 화면상에서는 지금 안 나오실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가 요만큼이 안쪽에서 돗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신발의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자체로 굉장히 그 안정성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푸마는 최근에 나노 그립 컨트롤, 그거라고 하죠. 이게 나노 그립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써서, 섬유에 특별한 그 뭐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스웨이드 타입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색상은 이렇게 이제 실버 컬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나노 그립 컨트롤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신발 안쪽에서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거나, 사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비가 오지 않거나 뭐.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뭐 넌슬립 양말 이런 것도 굳이 필요 없다. 자기 발에 딱 맞게 신는 경우는. 그런데 자기 발에 딱 맞게 안 신는 경우는 어차피 자기 발에 사이즈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축구화들은 가급적 사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축구화를 살땐 고려 요소가 충분히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건 신었을 때는 신발 자체의 쉐이프가, 소재가 이 바뀌면서 라스트 자체가 어느 정도 모양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보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그틈 사이로, 여기 손가락 제가 지금 넣는 이틈 사이로 지금 보면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놓고 지금 봐도 이쪽은 여기가 밋밋하게 되는 데 비해서 이쪽은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보면, 지금 두 가지 축구화를 놓고 이렇게 비추면, 이렇게 딱 비추면
여기에 그 가운데 부분에 비어 있는 공간의 정도 가운데도 보이실 텐데 이것과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쪽이 상당히 넓어 보이죠. 그만큼 이제 신발의 족형이 각 개인의 발에 발의 실제적인 모양에 굉장히 유사한 근접한 쪽으로 신발 모양의 형태가 바뀌었는데 라스트가 그렇게 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요 신발의 라스트와 각 개인의 발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는 이 신발이 신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제 발인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식 사람들이 늘리 인식되어 있는 그 서양인 칼발 그런 칼발에 굉장히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어쨌거나 그 발의 형태가 소위 말하는 그런 칼발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본인들이 어쨌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발볼러다 흔히 그런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말이잖아요. 발볼러라는 게 발볼이 넓은 사람이다 고 하면 이 신발의 신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누구보다도 이 MG 스터드를 물론 이 MG 스터드는 말 그대로 멀티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천연잔디 상태가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인조잔디 아니면 맨땅 모든 게 다 쓸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멀티그라운드니까 그 멀티그라운드라는 거를 푸마가 한정해서 이걸 어떤 그라운드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다양한 그라운드 형태의 적용이 가능한데 각 그라운드마다 다 장점은 조금 있는 반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땅을 사용할 때는 스터드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스터드 길이가 짧기 때문에 마모성이 이 네마모 소재를 맨땅에서 네마모를 갖추는 소재가 쓰지 않는 이상은 스터드가 빨리 달아서 경기만 한 10경기 20경기만 하고 나면 스터드가 다 달아서 오히려 맨땅에서 그립을 아예 기대할 수 없다. 스터드 그립을 천연 잔디에서는 15mm 이상 10mm 이상의 잔디라고 하면 이 자체도 그냥 그라운드 자체에 묶여버려서 잔디를 파고들어서 잔디의 뿌리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체중이 눌러지면 결국 닿긴 하겠지만 충분히 잔디 뿌리 쪽으로 이 스터드가 박히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서도 충분한 그립을 발생시키기가 어렵고 유일한 대안으로는 인조구장인데 인조구장에서 일반적인 이제 나일론 로 구성되어 있는 인조 잔디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MG로 나오긴 하지만 영국 같은 곳에서는 이게 AG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맨땅을 가정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게 별도로 FG AG 외로 하드 그라운드용으로 맨땅용으로 제품이 따로 나와요. 대신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 MG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푸마가. 그러니까 용도상으로는 현재 우리가 흔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인조잔디형 스터드로는 이 제품이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축구와 리뷰할 때마다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이죠. 신발은 먼저 어떤 내가 신고 신발을 뭐 푸마 울트라다 아니면 퓨처다 를 어떤 모델을 사고 싶다 하고 정해놓고 가서 신어보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개인들의 발의 형태에 따라서 발볼이 타이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볼이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타이트해서 피가 안 통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발에 잘 안 맞는 경우에 그게 이 축구가 갖고 있는 소재의 특성 때문에 원래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상태에서 최초 상태에서 내가 매장에서 신어봤을 때 무언가가 타이트하거나 지나치게 압박을 가거나 크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 제품은 기본적으로 장시간 신어도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축구를 선택을 할 때 가급적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일체형 통이나 우븐 밴드나 소재가 가급적 탄력성이 높은 그러니까 어퍼 자체가 어떤 엘라스틴성이 높거나 그 엘라스틴성이 너무 높아지긴 발이 흔들리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서포트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들어가고 거기에 밴드로 마감을 해서 신을 수 있는 조건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발들은 이 신발에 맞는 발의 종류 형태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터드를 결정을 하고 어퍼를 결정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해당 내가 사고자 하는 제품들의 어퍼를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신어보고 나서 아, 이 어퍼면 내가 충분히 신을 수 있다고 가정이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사용하는 주로 경기를 하는 운동을 하는 운동장의 형태가 난 주로 인조구장에서 한다 라든지 그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선택을 하라. 그게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통 축구들이 FG, SG, HG 뭐 이렇게 AG 이런 게 나오면 나는 AG를 사야겠다고 정해놓고 그냥 그 중에서 내가 살수 있는 AG를 아무거나 구입을 해서 신으면 되게 안 맞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AG라고 하더라도 그 AG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발마다 라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의 라스트와 내 발이 어느 정도 잘 일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그 착화감, 핏감, 그 다음에 뭐 터치든 컨트롤이든 이런 거에서 모두 저기 뭐지? 그 결정을 할 때, 선택의 선행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족형과 라스트 사이의 불일치가 일단 발생을 하면 이 아웃솔이 아무리 AG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MG라고 FG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기에는 결국 부적합한 신발이다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축구 선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소재상으로 이 제품이 스피드 플로우에 비하면 어떠냐? 뭐 발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을 적냐?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기본 캐본 카블라의 스켈레톤 구조를 갖고 있어서 스피드 플로우보다는 발을 홀드하고 지지하는 성이 좀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앞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쿠아에 보진 보관해 놓은 부분도 아쿠아의 코팅 처리, 추가 코팅 처리, 라이닝 부분이 이렇게 이중도 가격이기 때문에 발이 안쪽에 쑥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앞쪽 발가락이 좌우로 흔들림을 막아줄 수 있는 구성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스켈레톤으로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카본이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메쉬를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소재다. 다만, 이거를 말씀드렸지만 축구화 소재로 만들어서 이 매트릭스 에보를 원래 매트릭스 천이 갖고 있는 특징들 아까도 한번 알려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멀티존 우븐 우퍼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라이트다 뭐 라이트는 소재 자체는 굉장히 가벼우니까 그 정도는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셀런트 서포터 이것도 이제 카본의 강성 탄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풀 카본 조닝이다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카본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풀 카본 조닝이 어떤 역할을 이 축구화에서 수행하냐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매트릭스 에보라는 거는 그냥 원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축구화로 만들었을 때 매트릭스 에보의 이 소재가 그대로 다 적용되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테드에 달려 있는 매트릭스 에보의 주요 내용은 요 소재를 가지고 등산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육상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캐주얼화를 만들거나 테니스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안전화를 만들거나 하는 모든 용도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지금 뭐지?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에보가 축구화에 특화되어 있는 소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매트릭스 에보라는 이 소재 자체가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축구화에 반영을 해본 거죠. 푸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태그에 달려 나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검증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코팅 처리되어 있지 않는 원단 그 자체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푸마 로고를 제외해버리고 푸마 로고를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푸마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매트릭스 에보에 대한 이러한 내용 태그가 다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이 신발이 전달이 됐다 했을 때 과연 이 신발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특징이 소비자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축구화를 전달을 해서 신어보고 어떠냐고 피드백을 요구를 하면 푸마라는 로고가 없어서 브랜드에 대한 사전 선입견 없애버리고 신발 자체로만 평가했을 경우에 과연 이 신발이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신발이냐? 왜? 탄성으로 이런 고탄성이 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발을 압박을 할수 있는 여지가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뷰가 아니라 이거는 실차까지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또 까만색이 안 나오나 하고 기다렸다가 무조건 사야 되지 않나,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이 정도 색깔은 제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서 요 색깔의 신발, 요 제품을 그냥 사서 실착을 해야겠다고 가져왔지만, 막상 다시 이 MG1.3을 신어보고 나면 실착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푸마 축구화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뭐 그 퓨처지, 네이마라 신고 나오는 그 퓨처지 제품, 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고탄성이에요. 이 자체가 보시면, 그러니까 퓨처지도 마찬가지로 그 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발볼과 길이를 맞추기 힘든 제품, 푸마는. 그러니까 울트라든 퓨처지든 아무리 수집을 하는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선택을 하기 어려운 제품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플래티늄도 비슷해요. 플래티늄도 천연 캥거루를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캥거루 안쪽에 되어 있는 그 라이닝, 그 다음 패딩, 뭐 그 다음에 신발 라스트 이런 것들이 보통의 우리 그 뭐 스탠다드형, 만약에 그 발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신으면 다른 캥거루와 축구와는 달리 어떤 핏감상에서 완벽한 핏감이 만들어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들하기 때문에 푸마 제품들을 최근에 거의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신을 수 있어야 가장 좋은 건데, 우선 신을 수 없다는 일단 전제가 깔리게 되면 구입할 수 있는 메리트, 매력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푸마 제품들이 다 그런데, 갖고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설레었는데 막상 신어보고 나면 이 MG 스터드를 테스트를 실제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 인조구장에 어느 정도 잘 적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신발이냐 하는 거를 체감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아쉽게도 그러기에는 너무 고가인 제품이기도 하고, 우선 족형상으로 재발관 잘 맞지 않는다, 지금 한 그런 느낌이어서 실착까지 실착을 계획을 했던 제품이 지금 실착을 못하게 돼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큽니다. 물론 뭐 수집용으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실착 추가를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안 맞다, 재발에는 지금 이 제품은. 다만 이 제품은 이 신발의 라스트에 개인의 발이 잘 맞기만 하면 이 MG 스터드를 인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 갖추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인조 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 형태를,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어보시고, 여기가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앞쪽 발가락에서 어떤 식으로 남느냐 하는 것들을 체크를 잘 해보시고, 과연 이 신발에 자기 발 길이에 맞추었을 때 신발이 주고 있는 이 발볼의 탄성이 충분히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이냐 하는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구입하셔야 될 것 같다. 리뷰가 좀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뭐 이걸 리뷰를 한 줄을 알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TFR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희가 1.3의 그 울트라 케이지였나요? 그 제품 리뷰했을 때랑은 지금 이 제품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퍼의 느낌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제 다양한 축구화를 좀 이렇게 신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브랜드 제품 중에서 좀 개성 있게,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인조구장에서 이렇게 인조구장에 적합한 정도의 낮은 스터드 길이와 많은 스터드 개수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신발로서 푸마 제품을 고려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 기초로 해서 매장에서 한 번씩 꼭 신어보시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하셨다가도 집에서 신어보신 다음에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족형이 본인의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확신 있으시면 그때 인조구장에 갖고 나가서 신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 족형과 맞지가 않아서 길이나 발볼 둘 중에 하나를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제품은 절대로 구입하시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신발을 볼을 맞추기 위해서 신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넌 여기 있는 나노 그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퍼 전체가 주는 홀드 그립 이런 것들을 다 잃게 돼요. 왜냐하면 발과 신발 자체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발이 커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앱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전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고 푸마의 울트라 1.3 MG 제품을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푸마 1.3 울트라 MG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